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의 시선과 두 가지의 안목으로 바라봐야지요. 북한 하면은 북괴 김정은 백두혈통이라고 구라를 치는 김정은 김여정의 독재국가 북한, 벙커 버스터가 정답 아니겠습니까? 또한 한류가 만연되어 있으며 한류가 북한 동포들의 삶 또한 기호가 되어버린 이미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북한 동포들의 북한. 사실상 북괴 김정은 이 김여정 뱀대가리만 딱 따버리면 사실상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여서 북한 인민들과의 통일은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북한 주민들 충격사태에 난리가 났습니다. 콩 10kg을 훔쳤다고 23살 청년 공개 처형을 한 북한 김정은 정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잇따른 공개 청살에 주민 여론 악화. 지난 8월과 9월 연달아 해산시에서 열린 공개 청살 소식에 대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다시 공개 청살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공개 청살된 23살 청년의 사정에 동정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 충격적인 공개 처형 사태에 난리가 났으며 콩 10kg에 이렇게까지 23살 청년을 공개 처형하는 북한 주민들, 공개 처형하는 북한 당국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공개 청살은 당국이 수많은 대중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주어 사회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집행하는 사형 제도입니다. 처형 과정을 통해 대중을 각성시키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세운다는 목적이지만 공개 처형을 지켜본 북한 주민들은 지금 북한 김정은 당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9일 오늘 오후에 해산시 비행장 등판에서 또 공개 폭로 모임과 공개 총살이 진행되었다라며 23살의 청년 한 명이 공개 총살당하고 12명은 10년 이상의 교화형으로 판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총살된 23살 청년의 죄목은 살인, 교화형을 받은 나머지 12명은 강도, 사기, 협잡, 또 탈북, 마약 밀매 등의 혐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지난 8월 30일 소고기 불법 유통업자 9명이 9월 말에는 위약품 관리자가 공개 총살된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공개 총살 당일인 19일 오전 각 인민반 동마다 주민들에게 오후 2시까지 해산 비행장 등판으로 모이라는 도안전국의 지시가 내려졌다라며 주민들은 영하 15도의 날씨 속에 눈이 하얗게 덮인 허허 벌판에 몰아치는 바람을 맞으며 2시간 동안 서 있어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군중 앞에 범인들을 세워 죄목을 밝힌 다음 판결문을 읽으며 판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교화형을 받은 사람들은 데리고 나가고 총살형을 받은 사람은 현장에서 바로 총살형을 집행했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총살된 청년이 지난달 말 양강도 해산시 연풍동의 밤길에 콩 10kg을 들고 가던 여성에게 콩을 빼앗으려다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살인범이 잡히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또 훔치다가 잡혀 조사받는 과정에
밝혀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현장에서 주민들은 오히려 먹을 것 때문에 살인까지 하는 우리 북한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살인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대부분의 범죄가 먹을 것이 없어 벌어진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책임도 크다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최근 북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강력 범죄는 거의 식량난과 연관된 것이 많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도 해산시 공개 폭로 모임과 공개 총살에 대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소식통은 양강도 안전국이 주최한 이번 공개 폭로 모임에는 해산시의 각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과 농장원, 인민반 주민들이 대거 참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총사령을 받은 청년이 23살이었다며 공개 폭로 모임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를 동정하는 주민들도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콩 10kg을 넣은 배낭을 지고 가던 여성에게 달려들어 빼앗으려다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최근 발생하는 범죄는 대부분 생존을 위한 것들로 생활이 유족하면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을 사건들이라면서 그런데도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먹고 살 조건을 마련해 주지는 않고 공개 총살형이라는 엄단 조치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지탄했습니다. 살인사건의 단초가 된 콩 10kg의 가격은 최근 시세로 북한 돈 5만원, 5.9달러, 쌀로는 8kg에 해당합니다. 북한에서 4인 가족이 8일에서 보름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북한 동포들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윤석열 정부 내에서 반드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멸망시키는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